강원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문순 도정 3기가 즉흥적이고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문순 도정 3기가 1년을 지났지만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위약금 지급 위기에 처했고 청년 일자리 수당은 중앙부처 중복 사업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 계획은 대한체육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춘천 국제 불꽃대회는 스스로 포기했다며 최 지사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정의 난맥상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